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가을 날씨 기가 막히네. 지금 촬영을 하려면 마스크 쓰고 촬영하는 건 좀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가서 마스크 벗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 아빠, 주바빠입니다. 잔뜩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데요. 진짜 어색한데요. 다들 뭐 잘 지내고 계세요? 아, 진짜 코로나, 이 망할 코로나, 진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을 그냥 다 잡아먹네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애들이 다 온라인 계약이잖아요. 애들이랑 24시간, 거의 한 10개월째 집안에서 같이 애들이랑 방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보세요? 아, 그냥 닫게 놔둬라. 아, 나 지금 막 녹화하는데 네가 전화를 해버려가지고 끊겼다. 주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학이라는 것이 주부한테는 풀타임 근무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파트타임 근무, 애들이 방학을 하면 풀타임 근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올해 겨울방학이었죠. 1월달 이제 개학하기 한 2주 정도 전이었나요?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10개월째 애들하고 24시간 붙어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고요. 뭐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뭐 카메라 들고 뭐 촬영하는 건 뭐 아예 뭐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세상에 뭐 이런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염이 잘 돼? 그냥 막 한 명 감염되면 그냥 쫙쫙 퍼져 그냥. 아, 이게 저 같은 이제 주부 유튜버 입장에서는 애들이 좀 학교를 가줘야 그 남는 시간에 좀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애들이 그냥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특히 이 온라인 수업? 야 이건 뭐 말이 온라인 수업이지 그냥 홈스쿨이야 홈스쿨. 그러면 애들이 좀 이제 온라인 수업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애가 두 명이거든요. 애들 둘 다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 와중에 잠깐 나와가지고 찍고 있어요. 아, 정말 오랜만이고 아무 소식도 진짜 너무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올해 계획한 것도 너무나 많았었는데 노래도 뭐 만들고 이제 유튜브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인터뷰 촬영도 하고 뭐 이럴 계획이었는데 혹시 코로나 이거 마스크 쓰고 뭐 있어야 되고 애들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촬영을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어쨌든 뭐 이 와중에서도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난 7, 8개월 동안은 좀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을 때 잠깐 이게 짤막하게 찍은 비디오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 좀 한꺼번에 편집을 해가지고 아마 압축번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아 정말 이건 뭐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만 애들하고 같이 있는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별탈 없이 애들이랑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 금방 또 들어가 봐야 돼요. 또 가서 애들 점심 해줘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저기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언제 만나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되도록 빨리 촬영을 재개를 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좀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른 말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까지 주부아빠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최근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은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래 마스크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